일어서시겠습니다. 무릎을 꿇으시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앉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덜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얼굴이 좋아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긴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입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 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오.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딸기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은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소.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주시오. 바라빠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입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저 이 사람이오.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소.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오.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중도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파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짓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인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백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즘 한 해의 전례력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붙잡혀 돌아가시기 직전 목요일 저녁 식사를 하시며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어제 주님 만찬 성 목요일 저녁 미사와
그 다음 날인 오늘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붙잡히시고 순환 받으시고 돌아가심을 기리는 오늘 주님 순환 성금요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밤을 기념하여 교회 전례에서 가장 성대하게 거행하는 내일 토요일 파스카 성야와 부활 대축일까지 전례적으로 가장 거룩하고 의미 깊은 날이어서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부릅니다. 혹자는 이렇게 자문할지 모릅니다. 성 목요일, 성 금요일, 성 토요일,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3일이 아니라 4일인데 왜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하나? 파스카 성삼일이라 함은 목금 토요일의 주일까지 4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해가 지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하여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셈하였기에 성 목요일 저녁부터 성 금요일 저녁까지가 하루, 또 성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성야까지가 하루, 그리고 성야부터 부활주일 저녁까지가 또 하루, 이렇게 3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규범,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은 주님 만찬 저녁 미사부터 시작하여 파스카 성야의 절정을 이루며 부활주일의 저녁 기도로 끝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올리브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순환받으시고 돌아가심을 묵상하는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가장 비통하면서도 심오한 주님의 순환길을 우리는 아름다운 선율 속에 들으면서 묵상했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점을 묵상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왜, 무엇을 위해 이토록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며 돌아가셨나 하는 점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이 크고 작은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 교만과 시기, 질투, 게으름 등등 이러한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 벌이 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에 당신 아드님을 보내시어 우리 대신 죽음에 붙이심으로써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잘 마무리하신 바오로 6세 교황님, 올해 10월에 시성되실 그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때문에 오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은 바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토록 하느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또 힘들게 하는 면들이 있더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함은 결코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는 마땅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분이나 높은 지위에 오른 분,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만 존중받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그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점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묵상점은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로 변모시켜 나갈 세상 변혁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대립과 투쟁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이 당장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립과 투쟁은 또 다른 대립과 투쟁을 낳을 뿐 진정한 해결을 이루지는 못함을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무력하게 보이고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역설적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낳았듯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대립과 투쟁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사는 데에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끌어안으며 살아야 할지를 묵상하며 다가오는 부활절을 준비합시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보편지향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온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세우셨으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하느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며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 하느님을 찾아 모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찾고 만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거울 삼아 하느님 홀로 참된 하느님이시며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기꺼이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가티고 묻힌 이를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공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십자가의 경배 예식이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밖 골고타 언덕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십자가, 이는 고난에서 부활로 지나가는 유일한 통로이며 우리 모두의 신앙 지표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에 존경과 흠숭을 드리도록 합시다. 이제 주례자께서 십자가에 가려운 보를 조금씩 벗기면서 보라 십자나무를 노래하시면 모두 와서 경배하세라고 세 번 응답하시겠습니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려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려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려네.
십자가 경배는 복사단 앞쪽 날개석에 계신 신자분들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특별 헌금 봉헌을 준비해 주시고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십자가 경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십자가 경배 예식 동안 로고스 앞 장단에서 비탄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아멘.
성가 118번 부르시겠습니다. 합창단에서 성시 부르겠습니다. 그만 열매와
너만 홀로 왔다 가네 세상이 생 보셔서
주시옵소서. 상사위에 모르는 초 우리 구해 주셨다. 계속해서 성가 127번 부르시겠습니다. 성가 490번 부르시겠습니다. 신전하게
찬송가 122번 부르시겠습니다. 116번 부르시겠습니다.
지금 성체가 순환감실에서 제대로 옮겨 모셔지고 있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세상의 주님을 모시 예약당치 않사오나 만나시나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거룩한 성체를 우리 안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받으신 분 중 성체를 모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겠습니다. 성세성가 170번 2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합창단에서 어둠이 덮일 때 부르겠습니다. 성가 152번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강복을 받읍시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